자, 1번 자유공간에서 전파가 20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전파되었을 때 진행한 거리. 자, 그러면은 우리가 TS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건데 S는 VTG.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전파의 속도는 10의 8승. 자,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답은 6km. 2번 다음 중 포인팅 벡터의 단위는. 자, 포인팅 벡터라는 거는 뭐예요? 전개하고 이거죠. 그래서 요거 단위는 볼트 퍼 메타, 요거 단위는 암페아 퍼 메타. 따라서 얘는 와트 퍼 메타의 제곱이 되겠지. 정답은 2번. 3번 다음 중 양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천구역은 여기가 이제 전개, 여기는 거리, 전개, 이렇게 되는 게 지표파죠. 이렇게 되는 게 전리층, 2층. 그러면 이제 대략 이 부분이 1양청, 여기가 2양청 이렇게 되는데. 자, 1번 전리층 반사파와 지표파 간의 간섭이 약한 지역. 맞네. 2번 전리층 반사파 전개가 지표파 전개 강도보다 강한 지역이다? 아니죠. 아니죠. 자,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송신 안테나에서 전리층 반사파와 지표파의 전개 강도가 같아지는 지점. 맞죠? 4번 수신점의 잠원도, 송신전력, 대지의 전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맞습니다. 아, 정답은 2번으로 하셔야 되겠죠. 4번 다음 중 지표파의 대지에 대한 영향으로 틀린 것은. 자, 지표파는 우리가 이 장파나 중파는 지표를 따라서 전파가 되죠. 그래서 지표 따라 전파되는데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에 요거와 공간에 이게 같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때려도 어떻게 돼? 나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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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되는 거지. 지표파가 수직으로 때려도 이게 자꾸 눕는단 말이야, 이 원리 때문에. 자, 그러면은 1번 지표파 전개 강도가 감세가 커지는 순서는 해상이 가장 뭐예요? 짠물이지. 짠물이니까 멀리 갈 수 있어. 그런데 시가지는 막 가장 장애물이 많지. 1번은 맞네. 2번 주파수가 낮을수록 멀리. 얘는 여러분들이 이 파장이 두 개 파장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얘는 파장이 이렇다면 얘는 파장이 이런 꼴이지. 맞아? 그러니까 파장이 길다는 건 주파수가 낮은 거지. 얘가 멀리 전파돼. 주파수가 낮을수록 멀리 전파된다. 맞아요. 3번 대지 비유전율이 클수록 멀리 전파된다. 비유전율이 크면은 멀리 전파될 수 없지. 응? 이거 한번 써보면은 얘는 이거하고 요거니까 요거는 자유공간. 비유전율이 크면은 멀리 전파 안 됩니다. 3번 틀렸죠? 4번 수평 편파보다 수직 편파 쪽이 감세가 적다. 그래서 이 수직으로 때리는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때리는 이유는 이게 감세가 적어서 그런 거야. 정답은 3번이 틀렸다. 5번 다음 중 전리층의 주간 및 야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전리층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D, E, F 요거는 한 50, 요거는 100, 요거는 200, 그리고 얘는 야간에 소멸된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게 뭐예요? 이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1번 D층은 야간에 소멸된다니까. 이게 전리층의 원인이 태양의 자외선 같은 거기 때문에 해가 지면은 자외선이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1번은 틀렸죠. D층은 야간에 소멸돼요. 자, 2층은 주간에 신매가 단파 반사시킬 수, 신매가 단파 반사시킬 수 있다. F층은 단파대의 전파를 반사시킬 수 있다. 맞고. ES층은 80메가도 여기에 특이하게 이상한 층이 하나 생기는 게 스프레드 2층인데 80메가도 반사시킬 수 있다. 맞고요. 2번은 2층은 주간에 10메가의 단파를 반사시킬 수 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 그지? 원래 2층은 뭐라고? 중파를 반사하는 층이야. 문제를 좀 잘 내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좀 바꿀까? 2층은 중파 1메가 1메가의 중파로 바꾸자. 오케이? 그러니까 한 100문제 나오면은 내가 보면 한 두세 문제는 꼭 오류가 있더라고. 보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또 오류 있다 그러면 막 우겨요. 막 2층도 10메가 단파 반사시킬 수 있어. 자, 6번 페이딩을 방지하기 위해 둘 이상의 수신 안테나를 서로 다른 장소에 설치하여 두 수신 안테나의 출력을 합성하거나 양호한 출력을 선택하여 수신하는 방법에 사용되는 페이딩은 뭡니까? 이랬어요. 간섭성이지? 이게 무슨 다이버시티를 설명한 거야? 공간 다이버시티를 설명한 거지. 공간 다이버시티의 대책은 바로 간섭성 페이딩 같은 게 대책이 되지? 편파성 페이딩은 편파 다이버시티 써야 되지? 흡수성 페이딩은 뭐 쓴다고 배웠어? AGC를 쓴다고 배웠지. AGC. 선택성 페이딩은 뭐 쓴다고 그랬어? SSB 쓴다고 배웠지. 응? 기억나?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지? 무슨 페이딩? 도약성 페이딩도 있다는 거 기억나요? 도약거리 부근에서 발생하는 페이딩 이런 것도 있었고. 자, 이런 거 좀 기억이 나야 돼. 정답은 1번이다. 7번 다음 중 지표파에서 가장 손실이 적어 원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우. 무슨 편파? 일단 수직 편파. 어디? 짠물. 도전율이 큰 짠물. 해상. 정답 1번이 답이다. 8번 비동조 급전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비동조 급전선은 동축 케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그래서 동축 케이블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이거랑 상대적인 게 동조급전선이야. 동조급전선은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케이블이 있나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보면 TV 같은 뒤쪽에 안테나 달 때 이렇게 생긴 거 있었을 거야. 자, 그러면은 비동조니까 요거예요. 1번 급전선의 진행파만 존재하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합회로를 정합회로를 설치해서 진행파만 존재하게 하는 거죠. 2번 장거리 전송 손실이 적고 전송률이 높다. 맞죠? 3번 송신기와 안테나 거리가 멀 때 사용한다. 맞죠? 4번 정합장치가 필요하다니까. 그지?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얘는 반대. 자, 9번 그림과 같이 600메가 반파장 안테나의 끝에서 전압급전을 하고자 한다. 급전선의 최소 길이는, 이게 뭔 얘기냐, 아하, 이런 거구나. 이게 이제 이분은 안달에, 그런데 전압급전이니까 요 급전점에서 전압이 최대가 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이게 전압급전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은 여기 L인데 여기에 무슨 공진회로니? 바로 병렬동조 회로를 썼네요. 공진이 동조니까 병렬동조 회로 썼어. 병렬동조는, 자, 잘 들어, 뭐예요? 바로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는 공진이지. 그러면 여기에는 전압이 최대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 길이는 뭐냐면은 여기 최대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최대에서 최대까지. 그림이 조금 그러네. 이렇게 돼야 될까? 여기가 뭐야? 최대지? 여기가 뭐야? 또 여기도 최대지? 이거 이해되겠어?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이분은 안다지? 야, 여기 최대, 그지? 이분은 안다. 그러면 이제 란다가 얼마야? 란다는 F분의 C, 600 곱하기 10의 6승, 3 곱하기 10의 8승, 그러면은 0.5m, 그러면은 0.25m. 정답은 0.25m다. 10번 다음 중 동조 급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물어봤네, 그지? 자, 급전선에 여기는 진행파가 실린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가? 정제파 실리고, 여기는 급전선 길이가 길 때 쓰는데 여기는 급전선 길이가 짧을 때 쓰고, 정압장치가 필요한데 여기는 불필요하고, 전송률이 얘가 높은데 여기는 낮고. 맞아요. 반대라 그랬으니까. 정답 2번이 틀렸다.